자담 조사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농촌에서 많이 쓸 수 있는 배전판 이걸 제작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여러분 좀만 아시면 여러분 스스로 이런 배전판을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해보겠습니다. 요건 배선 차단기라고요. 이 밑에 전기 쓰는 것을 갖다가 만약에 과부하 걸리거나 과도한 전기가 들어왔을 때 이게 자동적으로 또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기선이 열리 들어와서 이제 일리 빠져가지고 여기 연결될 거죠. 예. 그리고 이건 50A야.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누전 차단기라고 해요. 이제 우리가 비도 오고 막 여러 가지 상황에서 누전이 되면 자동적으로 딱 꺼지는 겁니다. 그냥 다 차단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요거는 그냥 온오프 스위치가 돼요. 스위치가. 그래서 제가 이제 네 개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전열기, 3kW가 걸리는 전열기 쓸 것이고, 나머지는 이제 양수기, 자동 모터, 이거 이제 믹서, 여분으로 하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조립을 해보겠는데요. 도구는 빗바시죠? 빗바하고 벤치. 그 다음에 드라이버. 드라이버인데, 요 끝이 좀 굵은 게 아니고 좀 얇은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걸 준비하시면 되고, 요거를 받을 수 있는 이제 나사 못인데 PVC에 박을 그 나사 못인데 사이즈가 28mm 크기가 요 28mm. 그다음에 또 좀 큰 게 필요해요. 이거는 45 정도 되네요. 그래서 이거 두 가지가 이제 이것들을 박는 데 사용될 겁니다. 각각 한 20개 정도씩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이거를 고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 현재 하나 둘 셋 고정이 됐습니다. 여기다 이제 전선을 연결할 건데 제가 미리 이렇게 해놨어요. 해놨는데 일단 전선을 까는 걸 보여줄까요? 이렇게 잡아서 여기 PVC로 피복이 됐잖아요. 이걸 이렇게 돌려서 합니다. 그 다음에 벤치로 잡아가지고 그러면 되죠? 나오죠? 한쪽은 좀 길게 할 겁니다. 후불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쓸 걸 대비해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됐는데요. 지금 일반적인 전선이 아니죠, 이게. 2mm 정도 되는 두께인데요. 네, 전기 부하가 많이 걸리면 저럴 것 같아서 이제 두께를 갖다가 좀 굵은 거를 선택했습니다. 요거는 전기 분사용으로 많이 판매합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지금 해놨지 않겠습니까? 연결하겠습니다. 메인선이 이제 전선이, 전기에 있는 선이 일리 들어와서 일리 빠질 거예요. 빠져가지고 여긴 하나 3kW 짜리 전열기를 쓰기 때문에 전기는 많이 써서 여긴 직렬로 연결할 것이고, 여긴 여기서, 이것도 여기에서 점프라고 해요. 이제 해볼게요. 먼저. 잡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란 거는 노란 것끼리 하는 겁니다. 이제. 자,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잘 보시면 여기서 검은 게 연결됐죠? 하나 직렬됐어요. 바로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로 이제 이어야 되는데 자 노란 거 여기서 1여기네 이쪽으로 자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건너뛰어 여기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이쪽에서 들어가는 거 다 정리하고 락 정리하고 그 다음에 여기 고정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거 고정시키고 그 다음에 다 완성됐습니다. 이제 전선이 여기서 들어가면은 이게 이제 이건 직접 연결된 것이고 이건 점프 하나의 선에서 세 개가 연결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연결할게요. 검정 거는 검정 어필입니다. 여기 선이 밖으로 삐지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오므려 줍니다. 이렇게 살짝. 예, 양쪽에 같이. 그리고 이제 여기 끼 겁니다. 자, 노란선끼리. 자, 그래서 고정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요 부분이 여기 올라가 있으면 이 뚜껑이 안 닫혀요. 그래서 이거를 이 아래로, 이렇게 아래로 들어가게. 그 다음에 닫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걸로 이제 고정을 시킬 겁니다. 이렇게.
나머지 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저기 보시면 뒤에 저희가 그 좀 나온 게 있는데 여러분 하실 때는 좀 작은 걸로 하시면 되겠는데요. 잘라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예. 자, 여기서 이제 그 인입선 전기가 여기 들어가게 되면 이제 여기서 이제 컨트롤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과부하를 차단시켜주고 누전 차단을 막아주는 거죠. 예. 그럼 이게 완성된 게 이렇게 앉혀지거든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걸 닫았다가 열었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전기가 들어가는 이 라인 필요하고요. 여기 코드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밑에다가 구멍을 두 개, 큰 거 두 개, 여기 세 개 그걸 뚫겠습니다. 구멍을 좀 크게 여유 있게 해가지고 그걸 뚫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전기가 들어갈 자, 이 밑에 두 개를 뚫겠습니다. 구멍 뚫어서 뚫은 다음에 여기를 치겠습니다. 지금 저는 여기서 그냥 여기 바닥에서 보여드리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 못을 갖다 어디다 박냐면 벽에다 할 경우에 이 좀 긴 걸 선택해가지고 벽과 이게 일체되는 거죠. 고정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세, 네, 여섯 군데 있죠. 딱 완성이 됐습니다. 박스. 자, 볼까요? 이게 이제 방수여서 이제 이렇게 밖에다 이렇게 해놓고 열어서 놨다 하면서 이렇게 쓰시게 되고 코드는 열리고 올라옵니다. 그럼 코드 설치해보겠습니다. 측권은 이 못, 그 전열기, 3kW 전열기 쓸 거니까요. 놔두고 여기서 와서 들어와서 이렇게 딱 끼면 되죠. 이런 식으로 하는데는 만약에 이 코드의 길이가 짧을 경우에는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요 밑에 구멍이 있어요. 구멍이 거기다가 전선을 끼워서 연결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아, 이건 제가 굉장히 어렵게 구했어요. 아, 진짜 어렵게 구했는데 요걸 갖다 이게 우리가 보통 물을 틀어놓잖아요. 15분만 줘야지 하고 잊어버려요. 뭐 한강이 되는데 이거는 딱 해서 여러분께서 아, 20분 듣고 싶다 그러면 지금 맞추면 20분 후에 탁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여기다 이제 설치해가지고 코드를 여기다가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손쉽게 물 주는 시간을 갖다 컨트롤할 수 있게 되죠. 예. 요거 하나가 15,000원이었습니다. 예. 이 메인 모터 양수기, 양수기 경우에 이게 1.5, 1500W인데요. 이거를 이렇게 껴서 놔두면은 그냥 시간 지나면은 자동 꺼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 하나를 옵션을 달아서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지금 해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딱 꽂으면 예, 꽂으면 시간 맞추면 시간 딱 정지가 되는 겁니다. 모다가 그래서 내가 15분 간주한다, 10분 간주한다, 1시간 한다 이걸 다 통제를 할 수가 있게 되죠. 작동은 현재 이게 다 연결돼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스위치 올리면 작동되는 것이고 내리면 꺼지는 거죠. 올리면 작동되는 것이고 여기 메인도 이렇게 올리면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스위치 겸 다 되는 거죠. 올렸다 내렸다. 예.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